그래 아주 감쪽 같아. 야, 얼핏 보면 아이빈 나도 못 알아보겠다. 그러게요. 이 이팔청춘 고운 나이에 위색조차 이리고 오니 춘향이가 왔다가 울고 가겠어요. 얘가 진짜면 이 뜨르르르한 새도가에 이 돈풍깨나 주물리는 치들이 이 부용자 앞에 줄을 설 것이다. 이 사람이 즉. 다마 네가 이렇게 감쪽같이 변신했어도 여긴 들고 나는 치가 많은 곳이야. 너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아이고, 아버지나 건너가 보세요. 여기 이리 진치고 계심 이 등잔미 또 헌해질 거라고.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내 딸 맞네. 그래, 네 말이 맞다. 부탁하네. 그래. 가세요. 너 무슨 바람이야? 올 사설포교 양반이 수사고 뭐고 다 작파하고 여길 콕 숨어 있겠다고 다 하고. 이거 무슨 꿍꿍이야? 말 못해? 어디 가게? 준어리한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준어리에 뭔 일 생긴 거 아닐까? 거기 누구 없어요? 이거 좀 열어봐요! 이거 좀 열어줘요! 이건 죽은 신흥고 화첩이잖아. 이게 왜 춘월이 처소에 있는 거지? 춘월이 정인이 갖다 둔 걸까? 어떻게 됐어? 혹시나 해서 춘월이네 본가로 사람 보냈는데 거긴 안 갔어. 몇 달째 기별 한 번 안 했댄다. 아무래도 저하를 배워야겠어. 없다. 절세 가인이 따로 없구만. 어디서 봤더라? 표청이 이르십니다, 영감. 누구? 아니, 너는 여기 놓지? 저하를 배워야겠어요. 범인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 무슨 위험천만한 행보야? 수사 포기 안 합니다. 아무리 밀어내려 하셔도 소용없어요. 지담아. 백성을 하늘로 알고 섬겨야 한다. 저하께선 공허하다 하셨지만 전 이 말이 좋습니다. 그런 군주가 될 길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백성으로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으니까. 다른 이의 목숨이 적어도 제 목숨만큼은 귀해야 한다. 이건 저의 지침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쯤은 되어야 백성을 하늘로 아는 군주에게 걸맞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말이죠. 춘월이라는 기녀 또한 실종되었다 했느냐? 그러합니다. 또한 이것이 춘월이 처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흥보교 하천 아니냐?
거기 좀 수상한 명부가 있습니다. 이천부 유척기. 게다가 장인까지? 모두 노론 인사들이군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신하원이 죽기 전 그 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흥복이가 초상화를 그려? 그 아인 예진과 어진 외엔 그 어떤 초상도 그리지 않겠노라 호언을 했던 아이다. 하면 초상화가 목적은 아니었겠군요. 명부에 부원군 대감이 있는 것 또한 마음이 걸립니다. 별감들 중 빈궁정과 밀통을 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장례관이 그리 고변치 않았는지요. 하면 빈궁이 별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장인께 전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이 사건에 노론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부원군 홍봉환 또한 노론의 일원임을 강구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저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법을 어기고 세책을 돌린 계집이 이곳 부용제에 숨어들었단 첩보가 입수됐느니라.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저기 있잖아. 간만일세. 세책방은 잘 되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어디서 발뺌을 하려드는 게야. 너 불법 세책한 죄로 수배자 명부에 올라 있어. 세책은 뭐고 수배자 명부는 또 뭡니까? 이거 안 보이냐? 어디 봐요. 닮았나? 좀 닮은 듯도 하네. 그래도 나리께서 착각할 정도는 아닌 듯 보입니다. 착각? 물론입니다. 부용제는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하여 행수 노릇하는 이 천안년도 준법하는 마음 하나는 뼛속에 깊이 새겨두지요. 국법을 위반한 무도한 년을 기녀로 삼을 일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야 운심이지. 미안하게 됐네. 얘들아, 들어가자. 네. 잠깐. 넌 여기 좀 남아라. 네가 오늘 내 수청 좀 들어야겠다. 공무 중에 수청이라니요. 그 무슨 당치 않은 분부십니까? 시끄러! 네가 내 상관이라도 되느냐? 천한 기생년 따위가 어디 우전을 가르치려더라! 소설에 넌 기녀가 아니라 세책방 계집이야. 아니라면 행수라는 년이 수청을 들게 할 수 없다 저리 만류를 할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않으냐? 어째 대답은 못하는게. 하지요. 들겠습니다. 수청. 뭐야? 부용제, 오늘은 그만 문 닫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떤 놈이야? 아유, 그러지 말게. 일어나.
조하께서 이에까지 어인 행보십니까? 아이 궁사리가 하도 지루하고 따분해서 기녀도 정보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 미행을 나왔다네. 아, 예. 근데 자네는 어인 일이야? 비번인가? 아니,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아, 기찰 중이로구만. 이보게 행수. 예, 저하. 기녀들 치마 속에 아무래도 수상쩍길 한 모양이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 유능한 종사관까지 나서서 이 기차를 하려들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자, 들자. 내 오늘 내년들 점고를 아주 제대로 받아볼 것이야. 계속 뭐 하는가? 예. 나와 더불어 점거라도 받으려는가? 아, 아닙니다. 저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괜찮으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이만한 일로 떨진 않습니다. 미안하다. 수사는 어찌 되었습니까? 죽은 신웅복 하첩에서 뭐 발견된 거라도 있습니까? 화부타도의 비밀을 풀었다 하셨습니까? 지금 곧 나와 함께 도화서로 가자. 이곳 부용제가 더는 안전치 않은 것 같구나. 누굴까? 공격한 자들은 누구며 또한 나를 도운 자들은 누구지? 일단 여기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화부타도는 한자가 아니라 구결이다. 화
싸우시면 이건 화부터도가 아니라고. 화는 바, 부는 나, 그리고 타와 도. 반타도? 반차도. 반차도요? 나라나 혹은 왕실에서 거행한 행사의 전모를 기록한 서책을 의결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수록된 그림 기록을 반차도라 하지. 이것이 바로 흥보기가 남긴 반차도야. 이 안에 범인이 있다. 범인이 누굽니까? 범인은 바로 이장.